저장 공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, 그죠? 뭐 갤러리에도 지우고 기본적인 건 아시잖아요. 근데 카카오톡에서 자 만약에 단체방이 있어요. 단체방 가신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막대기 3개 있죠. 네, 막대기 3개 하신 다음에 여기 설정 톱니바퀴 있어요. 가시면 잘 보세요. 밑에 쭉 내려 보시면 210메가면 그죠? 적은 양이 아니에요. 저도 그죠? 동영상. 동영상 얼마 안 되네요. 기가바이하고 메가바이하고 어떻게 아 기가바이트 메가바이트는 그러니까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예요. 그러면 밑에 게 엄청 큰 거잖아요. 104.91기가. 아, 이건 킬로바이트잖아. 작은 거지. 아 그건. 예. 그래서 어쨌든 아, 사진 파일 삭제를 네. 누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? 아 나 머리 되게 나빠. 예. 아 이거 왜 그래? 네.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? 그죠? 다운로드가 안 되니까 중요한 사진이 만약에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죠? 모두 삭제를 하면 200메가가 확보가 되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래서 자기가 자주 하는 단체방 같은 데 가서 요 용량을 지우셔도요. 용량 확보가 충분히 돼요. 아셨죠?